민입니다. 아, 이게 진짜 참 노래라는 게 노래 부르기가 이렇게 참 힘들어요. 아, 그리고 고음역보다 더 소리 표현하기 어려운 게 이제 중음인데, 아, 정말 힘듭니다. 이제 243일 됐고, 보니까 이제, 그저 어저께 밤에 그 어떤 이제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활동하시는 분인데, 뭐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쪽으로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름은 밝히진 않겠지만 그분이 이제 인상착의만 말씀드리면 좀 되게 늘씬하세요. 체중 제가 봤을 때는 선천적으로 몸에 이게 그 어떤 과한 지방이 붙지 않은 그런 체질의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 목소리도 테너고, 근데 그 저도 약간 몸에 살이 잘안 붙는 체질인데 목소리가 또 테너잖아요. 살이 잘안 붙는 체질 중에 테너가 좀 많이 있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분이 이제 2005년도에 노래 부른 거부터 시작해서 100일째, 200일, 300일, 400일, 500일, 600일 해가지고, 와, 그걸 들었는데, 와, 2005년도에는 진짜 목을 죄면서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너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테너인 건 맞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테너의 상태, 저랑 비슷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습을 해서 점점점 한 다음에 500일, 600일, 700일째 되고 나서 그 뒤에 2년 후에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와, 그참 만약에 이제 이거 제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냐 원하시면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아니면 답글에 링크를 달아드리든지, 아니면은 그 이메일을 이제 답글에 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리든지, 그게 낫겠구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타고나지 않아도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테너가 사실 좀 성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짧고 목소리가 톤이 높은 사람들은 좀 고음을 좀 아무래도 베이스 그 바리톤에 해당되는 분들보다는 빨리 낸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사람마다 틀리니까 베이스 바리톤이 더, 예, 성종을 가진 분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빨리 고음을 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일단 1년 이상 찍고 보자. 힘들어. 한번 이제 제가 무작위로 노래 구설 뽑아서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자 이제. 오늘 한게 이제, 아직도 나의 귓가에. 아, 이게 이거보다는 더 어려운 게, 내가 가진 이 아픔만큼. 아, 여기가 어려워. 이 크음이, 2옥타브 파에 해당되는 음이, 2옥타브 파에 해당하는 음인데요. 이 2옥타브 파를 강하게 해야 할지, 가성틱하게 해야 할지, 그거를 갈피를 잘못 잡겠어요. 그래서 임창정님이 나의 여백을 오늘 지금 방금 불렀는데, 거기 이제 사비로 들어가기 전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면, 내가 가진 이 아픔만큼, 이 부분이거든요. 이 큼. 제가 일부러 그 홀딩 연습할 겸 성대 단련할 겸그그긴 구절을 안 쉬고 했거든요. 원래는 내가 가진 이아 이렇게 한번 호흡을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요. 그 워낙 노래가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좀더 오히려 그한 구절이 더 길어요.
그 구절을 한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반에 풀리고 뭐 약간 삑살이 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단련을 이제 해서 저의 그 성대의 펄럭이는 이미 이 성대가 그 펄럭이는 힘을 버틸 수 있게 돼야 하니까 자 내가 가진 이 아픔만큼 그 가성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제 가장자리 소리 이걸 강하게 내면 그 큼자 부분을 강하게 내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아픔만큼 아우 힘들다 조절이 안 돼, 이 완급 조절. 아휴. 이 나의 여백이란 노래가 진짜 힘든 노래거든요. 매니아들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창정이 형님이 이걸 라이브로 부르신 그런 영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아, 좀. 그 노래의 수록곡, 아, 그 노래가 수록된 그 앨범이 2집 앨범인데, 2집 앨범이 참, 예, 좋은, 높은 노래가 많죠. 그 의미를 알 것 같아. 이게 뭐지? 염원의 눈물. 가사가 나를 웃으며 날 보내줘. 매일 가슴 속에 널 아 이건 가사를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자만의 이별은 그 반키 올린 버전이 음이 어떻게 되더라 그대여 그대여 너무 모자란 내게 이렇게 가죠 그대여 너무 모자란 내게 그 다음에 기회를 주지 마. 아, 기회를 주지 여기서 그렇게네. 아. 그대여 너무 모자란 내게 기회. 아, 이거 힘들다. 제가 이게 초보자라 보니까 이 구절구절 그 사이를 그, 아, 뭐, 메꾸기가 힘드네요. 아. 그대여, 너무 모자란 내게 기회를 주지 마. 아. 이렇게, 이거, 이게 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있고. 뭐 다른 앨범의 수록곡 노래 제발 언제나 처음 내게 오던 날처럼 아 안된다 잘 중음이 안돼 중고음이 제발 언제나 처음 내게 오던 날 처럼 아 예. 가려고 그냥 처음 내게 오던 날처럼 기쁨으로 내게 있어줘 이제 아, 이 부분이 되게 힘든데. 제발 언제나 처음 내게 오. 오가 좀 이상하네. 처음 내게 오던 날처럼 기쁨으로 내게 있어줘. 이제 나보다 너를
너를 위한 된다 또. 아. 사랑한다는 그 말. 아, 이거 어렵네. 아, 연습 좀 해야겠구나. 아휴. 함께 해왔던 그날처럼 내 이대로 사랑은. 아, 소리가 이제 막 불필요한 힘 들어간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하는데. 이 기다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노래도 불러올린 적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전에 했던 그 나의 연인, 이것도 한 두 번 불러올렸나? 와, 나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부르는데. 제발 언제나 처음 내게 오. 처음 내게 오. 기쁨으로 내게 있어줘. 갑자기 소리가 굵게 나오냐? 타짜는 못 찾겠어. 이젠 나보다 너를 할 때 를이, 아, 힘드네. 이젠 나보다 이렇게 해서 나. 제발 언제나 처음 내게 오던 날. 오가 안 되네. 오. 너무 오하고 어 사이. 어. 처음 내게 오던 날처럼. 처음 내게 오. 아, 불필요한 힘 들어간다. 어디에도 그대가 살아서 우리. 우가 우리 해. 이 부분도 잘 안 되고.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 울려서 귀가 울리. 좋아. 이거야. 이게 가슴팍하고 이 경추 있는 부분 쪽에 힘을 줘야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그 느낌을 너무 몰라가지고 어제 불렀던 어디에도 완전 조졌는데. 이렇게 따로따로라도 연습을 해야지. 만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아, 이 목구멍 열기가 진짜 힘들다. 또 뭐 있지? 청정이 형님 노래, MC 더믹스 그 다음에. 아까 불렀던 해바라기도 가끔 목이 아프죠. 그 하이라이트 고음 찍는 부분. 한 구절 굉장히 긴. 그거 가사를 몰라가지고 아까 조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나 없이 떠나간 너는. 아, 여기가 잘 안 되네. 약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좀 지쳤는데요. 말 없이 떠나간 너는. 아,
상대 힘 빼긴 말없이 떠나간 너는 이걸 이렇게 강렬하게 할 수도 있고 말없이 떠나간 너는 이렇게 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 사이에 어떤 아 내가 어떤 그 타점을 놓고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말없이 떠나간 너는 아 힘들다 근데 저번보다는 마이웨이가 여기 저 신곡이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마이웨이 행여 그대 맴돌아 붙잡지 못하게 이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행여 그 사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대 그린 밤길 그대 그린 밤들이 이게 잘 모르겠다 그대 그린 밤들이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여기 어렵네 행여 그대 맴돌아 붙잡지 못하게 아 힘들어 이제 그대 곁에서 떠나가 야, 이 노래는 무리다. 부르기 힘들 것 같다. 바라보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주관으로 주관으로는? 지쳐가지고 아 3옥타브 솔라도 해야 하는데 그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바라보는 일이 나 참 어거질렸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아,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3옥타브 솔 라 이제 아니면 도레미파 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좀 해볼게요. 아, 들고 있기 힘들다. 아, 이거 이제 종료할까? 종료해야겠다. 종료하고 이제 3옥타브만 들어있는 이제 음을 좀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스파키 미니였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